한 주일의 일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12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의 일평생에 유일한 도움과 소망,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높고 선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험과 대적의 손길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주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우리 마음이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하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왈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가나안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정복하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그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우리 신명기의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다루시는데 어떤 우상 앞에 절을 했다든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을 하는 이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보고를 접하면 자세하게 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무게 있는 중대한 범죄 사건이기에 자세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그 범죄자를 돌로 쳐서 처형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재판이기에 최소한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형 언도를 하고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생명이 걸린 중대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금하십니다. 그만큼 생명을 존중하고 만에 하나라도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품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을 빼앗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법제도 안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에서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데 특히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에 진실된 증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의무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범죄가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범죄자를 처형하는데 먼저 증인이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는 뭇 백성 즉그 도성의 모든 거민이 돌을 던져서 한 사람이 처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형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우상숭배를 2절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라.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계약을 파기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의 언약 공동체에서 단호하게 제거하되 모든 백성이 함께 처벌에 참여해서 함께 이 악을 끊어버리라고 명하십니다. 두 번째로 8절 이하에는 판결이 어려운 문제 해결에 관한 규례인데 각 도성의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 살인이나 폭행이나 쌍방이, 맞 고소한 소송 문제 등은 상급 법원으로 이 문제에 재판을 올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급 법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것으로 올라가라. 그 말씀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주전 10세기, 주전 957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7년간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약 500년 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실 장소, 그러니까 그 예배의 중심지로 영적인 중심지인 동시에 최고 법원도 바로 그것이 되기에 사법과 또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정치의 중심지가 될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 중앙법원에서 레위인 제사장이나 그 당시 재판장에게 이 사건 해결을 의뢰하라. 저들이 하나님의 법도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지도자들로서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저들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예복에 가슴에 이제 부착된 그 주머니에 보관하는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답변을 받아서 대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여 서로 주장이 달라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제사장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사람의 말을 듣고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림과 툼밈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판결을 대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 제사장과 재판장들은 율법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들이 판결을 내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저들의 결정에 순복해라. 이 중앙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고 재판에 불복하거나 항소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뜻대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복해야지. 그 하나님의 뜻,
율법의 뜻대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을 어기며 불복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12절에 이런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 개역성경에는 무법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성경 번역은 이런 행위를 show contempt, 무시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섬겨서는 제사장과 그 재판장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법과 질서와 권위 체계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세운 법과 질서, 권위자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명하십니다.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떤 분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신앙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법치가 존중이 되는 사회를 세우는 것은 뗄래야 뗄수 없는 상관 관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2절부터 7절은 바른 예배에 관한 법인데, 우상 숭배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순복할 때 법치가 존중이 되는 질서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이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 체계 안에서 질서 있는 사회, 법치가 존중이 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와 권위 체계에 순복을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은 제거하여 하나님의 법도에 순복하며 모든 사람이 질서 안에 살아가는 의로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미국에 코로나 팬데믹뿐 아니라 인종 갈등의 문제가 심하게 표출되어 큰 사회적인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복음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백인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 백인 교회 안에 인종 차별의 문제를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면서 그 백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불안해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기 원하는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서 지난 2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그런 아메리칸 드림, to become rich and famous, 재물과 명성, 인기를 추구하는 사회로 흘러가다 보니 오늘과 같은 큰 문제와 사회적인 갈등을 대면하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미국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런 영적인 각성, 그런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이 미국의 문제의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이민자인 우리들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킹덤 드림을 위해 살아가는 바른 신앙으로 거듭날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법치가 존중이 되는 질서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갈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우리 자녀 손들이 살아가는 이 미국에 이번 코로나 팬데믹과 또이 인종 갈등이 표출된 이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미국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영적인 각성과 회개 운동이 미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임하여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길을 우리 민족에게 열어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회개하며 주 앞으로 돌아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세계에 흩어진 우리 모든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들까지도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북녘 땅의 압제와 고통의 그 상황에서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 형제들의 그 순결한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공유하면서 우리가 북녘 땅의 동포들과 함께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열방에 나가 함께 선교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방 라이브 김상진의 주의 은혜라 찬양과 함께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